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6년 만에 유커가 온다. 예, 갑작스럽지만 그래도 반가운 뉴스였죠. 예, 어제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10종목 가까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또 다른 카지노나 면세점, 또 여행 항공주들에서도 상한가 속출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시장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목말랐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도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리포트들을 일제히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화장품 코스맥스 보도록 할 텐데요. K뷰티를 이끈 숨은 히어로다라는 리포트에 제목이 달렸습니다. 네, 먼저 실적을 확인해보자면 매출액은 4,700억 원대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60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는 160% 크게 상승해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의 호전은 국내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데요. 인디 화장품 브랜드 인기에 따른 한국 법인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리오프닝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나 태국 법인의 매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쪽은 전년 대비 40%, 그리고 태국 쪽에서는 100% 이상의 실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 중국 쪽과 미국 쪽도 봐야 될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살짝 우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률이 기대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구조조정으로 매출이 하락한다라고 추정됐던 미국 쪽의 법인도 전년 동기와는 유사한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하반기 미국 법인의 적자 축소는 속도감 있게 줄어들 것으로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K뷰티의 인기와 C뷰티의 수혜를 동시에 받아가고 있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업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16만 원 선 제시를 해줬는데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9%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2만 3,8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0.65% 오른 12만 4,6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번에 2분기 실적 좋게 나온 종목이죠. 파라다이스 보도록 할 텐데요. 카지노 등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파라다이스는 올해 1분기에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분기 실적도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매출액은 2,700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는 160% 크게 올라왔고요. 영업이익 또한 540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도 카지노 쪽의 매출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매출액이 1,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300% 넘게 올라와준 모습을 보여주면서 2016년 2분기 가장 좋았던 수익성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해외 여행의 영향을 최소화한 복합 리조트의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는 150% 크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기다리던 한국과 중국 사이의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되었다는 이슈로 다시 한번 중국 쪽의 VIP 확대, 탑라인 개선이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국제선 확대에 따른 내국인들의 아웃바운드 증가와 중국 VIP 대응을 위한 비용 집행 증가는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촘촘한 대응 또한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2분기에 기록했던 이런 놀라운 실적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목표 주가는 25,500원 선으로 유지해줬는데요. 전날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라다이스도 전장에 18%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17,07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2.5% 오른 17,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